여기 언덕 위로 올라가는 아 여기 언덕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적에게는 비모입니다. 얼마나 민간인 경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까? 뭐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끝내 다 써.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제제 아니 진영은 대전개해버리는 거 아니죠. 진영은 대전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래 이제 무슨 상품이다 비자금이다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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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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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컵과 약간 늦었어요. 야, 컵소소. 네, 그 덩어리 위에 돌집까지 타고 들어오셨다. 그거 어떻게. 좋지 않았었던 경기를 한동훈 선수는 자신의 힘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확실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두 번째 승자전을 펼칠 수 있게 됐고요. 또 박진우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준우승자 출신의 김구현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역시 프로토스는 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승자전을 임할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가 3연승 기록하게 됐고요. 자, 알게 되면서 박진우 선수도 눈앞에 바로 연보성 선수가 이제 거의 들듯이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선수는 이제 첫 진출에 16강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이거만큼 또 분위기 좋게 저 자신이 또 포스트 김구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진출 첫 진출과 동시에 이제 결승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승자전에는 박지 선수와 한동훈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의 약간 우위가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인데 예. 한동훈 선수가 그동안 또 테란전을 얼마나 또 갈고 닦아왔느냐 이것이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수 선수는 무엇보다도 노련해요. 그러니까 예. 메카닉 부대 운영에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김구현 선수와의 첫 번째 경기처럼 가끔가다 전략적인 플레이도 딱 한번 꺼내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테라는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 상대할 때 내가 뭘 하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초반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상대가 오히려 뭔가 전략적인 카드를 이렇게 싹싹 바꿔내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신이 잘하던 정석 플레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 선수가 이 전 경기 문성준 선수와의 경기 때도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땐 네. 박지수 선수의 우세가 점쳐지는 게 사실이네요. 네. 네. 뭐 맵 데이터로만 순수하게 보자면은 프로토스가 조금 더 낫습니다. 5대 3으로 이제 두 경기 정도는 앞서고 있는 그런 맵이긴 한데 문제는 이 오델로에서 박지수 선수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동훈 선수는 이 오델로에서 패배도 승리도 없었습니다. 경기에 경험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모두 생각을 해보면은 맵 데이터 자체는 프로토스에게 약간 웃어주지만 나머지 데이터는 무조건 다 박지수 선수 쪽이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선수가 이번 승자전 좀 힘겨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한동훈 선수의 성적표를 보면은 테란전이 요즘 그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테란전은 좋아요. 자신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볼만 나 잃을 게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모든 걸 쏟아부어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조인을 마쳤고요. 이제 방금 경기를 펼친 한동훈 선수만 들어온 바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맵을 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전과 패자 부활전의 공통적인 전장 오델로입니다. 예, 박지수 선수는 이 맵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죠. 이재훈 선수가 약간 정력을 무리하게 운영을 하면서 결국 박지수 선수에게 승리를 헌납한 그런 경기였었는데요. 예, 일단 박지수 선수는 전체적인 100% 테마가 상대방이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돌기 형태의 경기 운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맵에서 또 다른 프로토스전이었던 우정호 선수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그 본진 쪽에서 출발해서 바로 조여서고요. 경기를 끝낸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의 그런 그 독특한 타이밍 이런 것들을 한동훈 선수가 어떤 견제로 또 박지수 선수의 타이밍을 늦추게 될지 그 점이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치어프리트를 들리는 순간 바로 한동훈 선수가 조인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승자전 경기 시작해볼까요? 아르날 매치에 올라온 선수 가운데 최강, 말하자면 자동 진출권, 말하자면 리드를 내장과 받기 위해서 리드의 정권을 노리고 있는 선수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수 선수 그런 선수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 매치를 맞이해 다시 한번 16강으로 로프하고 있는 박수 선수, 역시 마찬가지 처음 오자마자 박수 선수 나란히 가슴을 로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선수 앞에 놓여있는 분이 열리게 될 것인지 보자고 해서 승자전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수 선수입니다. 자세를 고쳐 앉고 있는 박지수 선수의 위치가 몇 지역이죠? 4지역. 한동훈 선수입니다. 네. 박지수 선수 이 오델로라는 맵에서 4전 전승, 프로토스전 2전 전승입니다. 반면 한동훈 선수는 박지수 선수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경험 자체도 많지 않았고, 일단은 박지수 선수가 그런 면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경기에서 경기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인데, 한동훈 선수가 뭔가 박지수 선수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운영이나 전술을 들고 나왔다면 그것 또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분명히 앞선 경기를 봤을 거거든요. 네. 박지수 선수가 이 김구현 선수, 준우승자인 김구현 선수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주는 것을 봤을 거거든요. 네. 한동훈만 현대폭 돌아왔다. 박지수 선수 그리고 2008년 들어서 프로토스에게 한 경기도 안 졌습니다. 뭐 전적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3승 무패,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합하면은 3승 무패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자, 뭐 이변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박지수 선수 한동훈 누가 16강 갈지는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약 39초 가량 경과되고 있는데요. 네. 또 김구현 선수를 상대로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결국 앞마당을 깨내고 본진 입성하고 7속 또 프로그 타격 주고 이러면서 끝내는 이 박지수 선수의 대프로토스전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초단위 전투, 그러니까 순간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승패를 결정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우스 놀림도 매끄럽지 못하고 좀 깨끗한 경우도 있고, 스캐럿 괜히 피하려고 과도하게 컨트롤 하다가 오히려 뒤로 봐주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지수 선수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야 지난 시즌 준우승자 김구현을 상대로도 진짜 이렇게 배짱 좋게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박지수 선수의 프로토스전은 역시 괜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덩달아 들었어요. 쫄쫄 뭉쳐진 박지수 선수의 플레이였었고요. 자, 서로 이제 적당한데 그런 거 선택했던 거 분명히 박지수 선수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지수 선수 요즘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완성됐습니다. 한동훈 선수. 자, 이제 문제는 한동훈 선수가 뭘 할까. 네. 이거거든요. 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보다 과감한 확장에 이은 대규모 물량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가장 추천되는 전략이거든요. 뭐 위치상으로 대각선으로 멀고 이러니까 또 테란도 지금 뭐 정찰을 성공을 하면 모를까 성공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하튼 뭐 위치상으로 조금 멀면은
확실히 한동훈 선수가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기 좋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곧 들어갈 거. 예. 네. 머리 하나면은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무조건 못 들어가죠. 네. 자, 4지로 드라군이 못 들어가죠. 이렇게 돌아칩니다.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드라군이 따라오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본진 안에 들어가 훑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드라군까지 기다리는 그런 플레이고, 한동훈 선수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예. 예. 뭐 원게이트 투어 돌리고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톱을 찾아 나서고 있는 머린들, 4머린 그러면 이쪽에 있습니다. 4마린까지 잡아내겠네요. 몰래 나가서서 못 도망가게. 저것도 시야가 충분히 들어왔죠, 예, 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신경 쓰여서 못 잡은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하고 이게 지금 포부가 질 것 같으면은 그 뒤쪽으로 빠져서 드라곤에게 때리라고 하고 뭐 이러는 그런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 위쪽에 있는 포부가 잡혔었던 것 같고요. 예. 자, 원팩토리 머신샵 돌아가고 SB가 확장 지역으로 예상되는 앞마당 쪽으로 옮겨가서 첫 포부가 잡힌 것 기분이 나쁘겠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잡힌 거. 그렇죠. 그냥 위치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동훈 선수 좀 과감하게 가네요. 자, 일단 박지수 선수가 프로토스전에 쓰는 전략이 참 다양한 선수인데 그 중에는 스펙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대각선이 걸렸으니까 스펙의 위험은 없다라고 판단을 한 듯하고 머리 다 찢어지고 들어가서 둘이 더옵니다. 머리 둘 찢어지고 머리는 셋 찢어지고 자 이게 다 드라곤 드라곤. 머린까지 쏘고 말메서라는 말메서라는 소리 들렸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잘 빠지고 있는 머린. 근데 옵저버가 되게 빨리 나온단 말이죠 지금. 예, 옵저버가 시합포하면서 마인을 톡톡톡 제거해내고 지금 드라곤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드라곤 다섯 여섯 정도 확보된 타이밍에 옵저버로 시야 확보하면서 천천히 치고 올라가는 것도 박진수 선수에게 의외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즈모드 개발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옵션은 벌써 등장했습니다. 원게이트 상태로 톡톡톡 올라오기 때문에 확장하고 있고 드라곤이 빠진 상태 벌써 박진혁 연보성 상대는 점을 5대0입니다 지금. 네. 반발의 준비라고 있는 한동훈 선수입니다. 박지수 머신샵에서 리서치 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되고 있네요. 예. 아까는 많이 이번에까지 공부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저거 조금 더 욕심내서 만약에 뭐 저 두 번째, 세 번째 피터리 늘리면서 팍팍 진짜 과감하게 가겠다는 생각으로 좀 느슨하게 운영하면은 좀 의외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태도예요. 자, 마인 메소드에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옵저버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 딱 좋네요. 예. 시즈모드 개발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모두 무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공 방어에 신경 쓰고 있는, 하늘에 떨어질 것이 신경 쓰고 있는 박준수. 예, 딱 피풀이 늘릴 타이밍. 그 타이밍, 감사합니다. 방역대 신도 옵저버로 지금 후기를 했고 말이죠. 선수가 지금 질럿이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아까 조금 전에 보였었는데 리버군요. 리버로 일단은 한번 찌르고 역시 이제 두 번째 확장 가져가겠다라는 뭐 노멀한 체제입니다. 네. 정석적인 데프토 대테란전의 어떤 정석적인 원게이트 로보틱스 그 이후의 앞마당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세우고 진짜 무난하게 갔을 때 박진수 선수가 조금 패배하는 모습 많이 그려지지 않았었거든요. 딱 예측 범위 안에 있는 플레이를 상대가 해줄 경우 진짜 박지수의 데프토스전 장점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고 한동훈 선수는 진짜 크게 변수도 없어요. 물론 리버 가고 있다는 거 날아가고 있는 상황 이게 좀 의외로 대박을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박지수 선수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털의 배치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지금 티가 나지 않습니까? 팀이 일단 초들라 타고 있죠? 기억이 전에 여기 지금 서프를 두드리는 성과가 지금은 가장 큰 것 같네요. 모여있거든요. 버프라이 기포가 탱크 북측을 타고 있습니다. 그만 내렸고요. 지금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탱크뿐만 아니라 커맨드 센터 위쪽에 또 탱크가 하나 터렛을 띄고 있거든요.
자, 우리 빠르게. 아, 네, 이거네요. 이거죠. 이거네요. 빨리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저거였어요. 딱, 뭔가 진짜 지금 단순하게 지상렬이 다운해서 태양과 똑같은 상황으로 경기를 이끌면 어떻게 이깁니까? 아, 여기는 못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리버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시간 끌어주면서 큰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 좀 잘 끌어주면서 원진에 남아있죠. 원진에 남아있죠. 기록 불발. 오? 오, 남아있죠. 두 번째 기록. 야, 이거 아예 노골적으로 안 피했어요. 불발. 이쪽으로 어쨌든 승승 잘 빼면서 체력이 두 번이나 좀 빗나갔어요. 그런 점은 좀 분명히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은 대박이 될 수 있었는데 불발이 됐다라는 점은 좀 아쉽고 그래도 리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뒤쪽으로 드라곤과 같이 올라오면서 두 번째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상대 본진 못 파고 들었습니다. 확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얻었지만 체제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었어요. 체는 한번 딱 찍어서 만약에 캐리어 생산되는 타이밍을 볼 수 있다면 분명히 박지수 선수가 이번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 머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력도 원택에서 꾸준하게 찍었었던 템포와 함께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멀토와 함께 내려오는 메카닉과 함께 내려오고 시작합니다. 타이머 테커. 타이밍이 캐리어 나오고 뭐 이러고 딱 그 전. 그러니까 두 번째 확장을 할 것 같다 이러면 무조건 나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그때까지를 위해서 빌드를 준비하는 선수가 이 박지수 선수인데요. 자, 시간을 끌어야 될 시간이 이번에도 시간을 끌지 어느 정도 끌어냈습니다만 내려오는 병력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요. 막아서 야, 잘 막아놨어요. 예, 잘 막았어요. 이거 뒤에서 전혀 피해 없이 뒤쪽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거 막으면 정면이 또 문제고. 자, 리버가 살아있어. 아직 리버가 살아있어요. 아, 마인 끌어서 이 벌칙 한순간에 없애는 마인 대박 이런 거에서 아니면 되게 까다로운데요. 자, 그렇죠. 이름이 안 되어있습니다. 자, 계속 커트 고개를 통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캐리어가 나와도 문제인 게 두 번째 원신은 돌아가야 확실하게 딱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드라군을 태우든 질럿을 태우든 간에 지금 끊을 수 있을 때 빨리 끊는 것이 좋아요. 근데 위치로 피해지마. 얼마나 피웠나요? 3. 많이 피우지 않은 상태. 철의 공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골리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에이치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툭 번지러지고 하나가 잡혔죠. 자, 옥점을 앞쪽으로 다시 마인밭을 걷어내고 있는 한동훈 선수. 에이치가 빠져있는 탱크만 제거해놓으면 드라마틱 끝나부터 밑쪽에 있는 마이니언과 터렛은 금방 해체해주니까. 일단은 조이지가 풀렸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뒷문을 노리고 있는 벌처입니다. 돌아서 그머니 빈틈을 노립니다만 냄새 맡았어요. 얼씬 스톱션 쏘고 있는 한동훈 선수. 두 번째 멀티에, 그렇죠. 자리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잡아두는 게 지금 요구되는 플레이입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두 번째 확장을 한번 의도를 꺾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슷하게만 몰고 가면은 박지수 선수가 그렇게 힘이 딸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선수의 드라곤 캐리어가 갖는 어떤 강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술에 한두 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박지수 선수 타이밍 진출 정말 잘했고 상대방의 확장도 한번 꺾었고 좋은 경기 운영 보여줬습니다만 의외로 보여줬었던 그 전술 실패 그게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골리앗들이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되어있습니다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잘 싸우는 듯 했었거든요. 아머리는 조금 느껴진 형태라가지고 좀 캐논 공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넥서스가 워프가 되고 프로브 붙는 시점에 한번 희생하면서 들어가서 프로브를 잡아줄 수 있었던 견제 병력인데 일단은 잡혔고요. 안 되죠. 캐리어 단독 행동을 중간에서 커트해 보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건데 드라곤이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뀌어하고 있어야 돼요, 탱크랑. 자, 그래서 한동훈 선수 시간을 좀 벌고 확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거 길 열어주고 이 서클 리뷰하는 게 뭘까요?
오스카 선수 아이 맛인데. 자, 길러 내려놓고. 아머리 맞게 해도 이거는 성공이죠. 아머리 맞게 해도 성공이죠. 아머리 깨지면 골리앗 생산 끊기고 캐리어 생산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리버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머리 깨고 엑스트림이다. 서플도 때릴 수 있습니다. 서플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기관이 좀 많이 끌리는데요. 의외로 데미지 꽤 있고요 지금. 하지만 아머리만 깨도 되게 까다로운 건데 지금 이 리버까지 함께 와서 서플까지 터지게 된다면 유닛 생산 끊기고 그동안에 드라곤 쌓이고 난리 나는 거죠. 자, 공이 막 됐으니까 아까 아머리가 돌아오고 있는 지금인데 그러면서 밑에서 지금 드라곤이 덮기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4지가 아닙니다. 빼야 됩니다, 이거. 예, 골리앗 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는. 아, 이게 뭔가 제가 너무 많이 헥스비, 헥스 완전히. 예, SCB가. 13킬. SCB도 SCB지만, 일단은 서플이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팩토리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예. 이 동안에 이제 드라곤 쌓이는 데다가 프로토스가 두 번째 확대 기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드라곤 캐리어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그렇습니다. 페이크도 죽었고요. 13킬까지 이거 마치 생전에 잘했죠. 예. 자, 한동훈 선수 예. 너무 진화가 늦었습니다. 캐리어는 그냥 그러니까 빙을 빠져나오면 되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프로토스의 병력은 계속 쌓이고 캐리어도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이구수가 빨갛게 그러니까 이구수 그러니까 유닛수 자체는 박지수 선수가 전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플 타격까지는 아머리 타격 이게 좀 되게 뼈아팠어요. 네. 그래도 그래도 주력 병력이 다 터져나간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수습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죠. 빨리. 네. 네. 그러면 이지역 몰래 멀티가 갖는 의미도 있고요. 네. 박지수 선수가 막 저 지금 뭐 탱크가 막 죽어나갔다거나 이런 것과 같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진 몰라요. 한동훈 선수도 지금 방심은 그물입니다. 캐리어가 예. 아까 베인하면서 잠깐 났지만 5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한 8대, 예, 9대 이렇게 짤 때까지는 유닛 구성 잘하고 전술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병력 몰래 빠져나가고 있어요. 날아갑니다. 몰래멀티 쪽으로 지금 옥정어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발각되나요? 오케이, 진짜 걸렸을 것 같은데요. 센터 쪽으로 드라곤을 옮겨놓고 캐리어가 따로 가서 지금 저 앉아있는 탱크를 하나씩 제거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동안에 한동훈 선수는 다시 한번 확장 하나를 더 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데이트웨이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데이트웨이 양이 너무 적어요, 지금. 자, 몰래멀티 한 네. 발각된 아, 글쎄요. 한동훈 선수 지금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인가요? 여기 위에서 다리 잡고 게스만 깨고 예. 글쎄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예 깊이 들어가는 건 진짜 아닌 선수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선수까지만 다 빠지고 있어 한동훈 선수입니다. 예. 저 예. 리파이너리 닿을 때까지만 예.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예. 그러니까 아머리가 한번 깨지니까 예. 예. 패토리 이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캐리어만 잡아야 돼. 캐리어만 잡으면 프로토스 병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아직 여러 한쪽을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전되기 찾겠고요. 네. 여기까지 개발하는 겁니까? 자, 계속 이쪽에서 물고 돌고 있던 한동훈 선수. 아, 근데 지금 돌리할 게 많아서 캐리어가 지금 몇 일곱 개 정도 됐나요? 되나요? 예, 막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인터셉터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자, 밑으로 더 계속 잡아! 자, 여기를 또 밟아! 아직 예. 아머리 또 붙습니다. 예, 아래쪽에 아머리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요. 아, 일단은 클로킹 레이스 개발하는 거 들키지 않은 것은 계속 변수를 하나 남겨놓고 있는 셈이에요. 옥수버를 예. 계속하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탱크를 내려오는데요. 타핑 몰래 멀티 말인데요. 지금 그 지역이 좀 탱크로 빠졌네요.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예. 탱크 내려가니까 그냥 드라곤 어차피 내려가서 내려가는 거죠. 자, 드라곤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예. 아, 탱크 다시 올라가자. 내려가서 간다. 탱크를 조금 조금 막 가리게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또 깨집니까? 이 아무리는 이게 지금 하는데 아무리 깨졌고요. 갔다오세요. 뒤에서 예, 골리앗을 저지하면서 탱크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옥토번 예. 하나 터렛바트로 쌓이고 있고요. 예, 터렛바트로 지금은 뺐고요. 병력을 개발에 출발했습니다. 이게 몰래확대이 하나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박지수가 되게 잘 썼어요. 예. 전 병력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력 예. 남겨놓고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한치를 모르고 있고요. 예. 레이스를 쌓이고 있고요. 있고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내요 상황을. 저는 탱크가 내려간 판단 자체가 좀 우리가 아니었나. 깼어요. 야, 근데 그건 병력을 양분했고요. 달랑 탱크 4대를 여기를 깼.
와, 이건 퍼터스에 대한 입장 이해가 진짜 100% 완벽한 게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네. 이거 아래쪽에 와서. 야, 이거를. 이거는 와중에 이제 레이스가 또 아까 걸린 위기도 있었는데 그 레이스가 걸리지 않고 트로피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동훈 선수가 이 캐리어가 옵저버 단 한 개만 대동하고 다니면 무조건 해줘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잘 돌아가요, 여기가. 여기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네. 깨졌어도 진작에 깨졌어요. 깨려고 마음먹고 저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그냥 발로 건드려도 무너지는 그런 확장이었던 건데 자, 이게 뭡니까 저게 지금 저기가 계속 자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미네랄이 아니라 두 번째 확장 기지였었던 그 지역에 한동훈 선수가 피해를 어느 정도 주고 나서 방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 거기가 확장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옵저버를 개동하고 다니는 병력이 아니면은요. 캐리어는 많아요. 예, 레이스 오버가 세 단위로 내려오거든요. 옵저버 멀지 않고 지켜. 자, 이거는 캐 찍어보고 나중에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옵저버 저기 멀리 있어. 큰일 났습니다. 하나가 와서 금방 잡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몇 개니까. 그는 자, 옵저버 살려내도. 예, 옵저버에 대한 정보가 좀 늦었네요. 예. 아, 그래도 캐리어가 더 터졌어요 또. 그리고 멀티가 두 번째 멀티가 한번 그 깨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라서 예, 캐리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지금 부담스러울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테란이 예, 센터 확장뿐만 아니라 옵저버 잡았죠. 옵저버 자 추가 하나가 둘 때리네요. 이거 뭐야 때리는 거죠? 엘리트 빠져 있는 캐리어는 되게 부담이에요. 아, 빨간이에요. 잘하는데 맞다. 이제 지금 테란이 계속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병력 비율이 더 커지고 게다가 추가 확장을 몰라요. 영원히 모릅니다 지금. 아, 저 지역만 알았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될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른진 선수가 중간중간 진짜 프로토스의 상황을 100% 이해하고 있는 듯한 경력 플레이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자원이 있어야 그런 확신을 갖고 플레이를 하죠. 미니맵이 까봤어. 이제 봤어요. 까맣게 미니맵이 야 여기가 이게 밥 지렸구나. 이게 여기가 이게 얼마나 파먹은 거야. 그리고 미네를 막 찍어보고 지금은 파먹었거든요. 예. 근데 저기로 공격할 그 태세를 보이면은 테란도 여지껏 모았던 경력들 뽑아서 그쪽으로 따라 붙을 거란 말이죠. 내려오겠죠. 예. 내려오겠지요. 아까보다는 이제 지금 경력이 많이 줄은 캐리어가 많이 줄은 상황이라서요. 한동훈 선수 입장으로 아무래도 올라갑니다. 여러 번 깨지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가 공이라서 멈춰있다라는 게 네. 상대가 막혔고 그게 좀 더 위안이 될 수 있는데 내려옵니까 혹시? 아, 접어요. 접어요. 네. 접으면서 저 병력을 쫓아가는 그런 플레이보다 일단은 네, 그 두 번째 멀티 정도로 다시 한번 또 가는 플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깨고 내려와야 돼요. 깨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 깨려 내려오는 네 개 내려오는 스피드를 좀 늦추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됩니다. 자, 한시를 네. 아, 여기 자리 잡은 또 확장 견제거든요. 그러면 자원들이 얼마나 아 그래도 예 한정우 선수가 그 미네랄 지역 쪽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운영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예 돌아가는 것과 안 돌아가는 것 진짜 큰 차이고 박지수 선수 레이스로 대박을 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박을 못 쳤어요. 그래서 대박을 못 쳤기 때문에 좀 더 예 그 몰래 멀티를 가져다 주는 팀을 몇 안에서 이 지역에 견고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여기를 놓고 그가 벌어지겠네요. 레이스가 사실 두세 단위 이상 활용이 됐었을 캐리어를 완전 쪽박하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아쉽습니다. 딜러들이 전체 가담은 돼야 됩니다. 지금 멀티가 날아갔고요. 열아 한쪽도 날아간 상태 박수졌습니다. 전장은 잡고야겠는데요. 서울 위치는 지금 테란이 너무 좋은 위치를 지금 잡아서 조금 더 내려오면 싸우거나 아니면은 테란의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건드려서 상대방의 병력이 올라오게끔 만들거나 그 중에 하나. 네. 지금 캐리어 숫자가 아주 아까처럼 숫자가 확 불어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정면 전투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빠지게 됩니다. 네. 박진 선수 자원들이 하나죠 지금 현재. 예. 박진 선수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올라옵니다. 네, 몰래 멀티에서 얻은 힘 이제 슬슬 빠질 때가 됐거든요. 인근 확장이 깨져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 확장 기지의 미네랄 거의 바닥나기 일부 직전이었기 때문에 릴레이 확장 꾸준히 이 지역에 안정되고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네이스 알고 있습니다. 박진 선수는 네이스죠. 보이겠네요. 네이스 유일한 그 차원을 보고 네, 이제 봤을 것 같은데요. 네. 맞네요. 아, 때리고 있어요. 야, 때리고 있어요. 요만큼이면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프로토스를 이렇게 다 알고 있나요?
자유를 이렇게 받아. 예. 아, 이제 자원전이다. 지금 네. 자원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박진우 선수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경력으로 끝낼 생각을 하려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서 진우 선수는 빕니다! 아, 주상군이 또, 자, 다크 하나 던지고, 그 다음 또 다크 하나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피지 뛰어나온 대원들과 예. 마치가 블랙을 잡아먹었고, 네. 자, 뒤에 테크 지원이 약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네. 다크하나 또 들어왔죠. 다크하나 또 스킵도 빠집니다. 계속 경력 갉아먹고 있는 박성우 선수. 예, 구성으로 몰아서 이게 프로토스를 계속 도망다니면서 어쨌든 미네랄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예, 타워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두 번째 확장기지가. 여기 요만큼 나왔죠. 얼마큼 나면 찍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미네랄 확장기지 쪽을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캐리어가 계속해서 좀 그 상대방의 탱크를 좀 끌어주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 벽 언덕 위에서 예 언덕 이렇게 코너 돌 때 방 위에서 언덕 예. 위에서 탱크를 조금씩 잡아줘야 돼요 여기 예. 자 도봉길 보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것은요 바로 예. 지금 자 왼쪽 위 그렇죠 왼쪽 위 언덕 위에 근데 이거 여기 또 스캔도 조심해야 돼요 캐리어 캐리어 확보 되면 캐리어 예 레이스 잡혔죠 예 레이스는 잡혔죠 캐리 확보돼서 스캔 한 방 딱 되면은 그냥 무방비를 쳐 무방비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아, 내주게 되면은 멀티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고 자 여기도 네. 한동훈 선수 마지막 넥슨 날았어 네 넥슨 깨졌고 자 두손이 이제 먹을 것 같다 얼마나 버티고 해뒀느냐 경쟁이 얼마만큼 모여있느냐 아 이거는 되게 압박인데요 네 스트레스 네 이러면서 만약에 박진수 선수가 확장 하나만 딱 이쪽에 센터 옮기는 두 번 앞마당 센터 옮기는 플레이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내면 힘듭니다. 예. 아, 요걸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떨어져 가는데요. 릴리스 잡아냈네요. 앞마당 커맨 센터는 띄워서 그냥 저기 날려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케인이 선수가 되게 지금 침착하게 캐리어 이거 다크 하나하나 던지면서 스텐이 끝까지 빠지기를 기대하고 계속 하나씩 던졌는데 결국 박진우 선수가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네요 예, 정작 계속 갉아먹어주고 있는 박진우 캐리어와 골리앗 숫자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리앗 이거밖에 없나요? 뒤쪽에 지금 골리앗 이거밖에 없나요? 예, 충원되는 명분이 그만큼이라네요 예. 아니 그래서 주력 병력에 요거밖에 없으면요 이거 아 진짜 시즈모드 딱 보면 어떻게 아. 안 그래서 태클을 죽었을 거라고요 예. 네. 아 골리앗이 무서웠어요 자, 공사법은 돼 있는데, 저거 채울 돈 있나 모르겠네요! 예, 아, 골리앗. 아, 골리앗? 예, 골리앗. 아, 또 골리앗. 요게 끝인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정도? 예, 예, 예 여기 뒤에. 아, 이거 지금 허리 지금 뒤잡히고, 탱크 한 두 대, 골리앗 한 두 대씩 잡힌다면? 팩토리가 필사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동되고 있긴 해요. 예, 중간에 그런데 이 한동훈 선수가 위쪽으로 어쨌든 멀티 끊으려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예, 옆구리를 예, 잡히면은 한동훈이 칩니다. 옆구리를 잡히면은.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죠. 요거 지금 예. 요거 말씀하신 거죠? 위에 캐리어! 어차피, 예, 캐리어가 아까 둘 위치는 지금 본진을 끼면서 아, 왔다 갔다 컨트롤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많아 공간이 아니면은 싸우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많아졌습니다. 자, 자원 볼까요? 이게 바로 한동훈 선수인데. 없어요. 미네랄 8! 8스! 아, 3221! 예, 아까 진짜 최후의 기회가 올 뻔 했었는데, 박지수 선수의 후속 골리앗이 내려온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어택당으로 싸워도 테란이 질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자원은 떨어졌지만, 센터 날리거나, 아, 근데 센터는 왜? 다크템플러가 무서워서 그런가요? 자, 인터셉터 채울 돈은 없습니다, 일단은. 예. 한동훈 선수 인터셉터 채울 돈 없고, 팩토리 다 섰어요. 네. 예. 섰습니다. 공단들 다 놀아요, 지금. 그렇고, 지금은 미네랄 릴레이 피트. 이제 역시 릴레이 피트 하고 있을 거 뻔하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은. 둘. 벌선을 따로 뽑았어요. 벌선을 따로 뽑았습니다. 체력이 HP가 꽉 차 있었거든요. 야, 진짜 어이가 없네요, 에이. 야. 그것도 진짜 벌써 짜증나게 됐는데요, 되게. 자, 이번 테란 진짜 이기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날렸어요. 예. 여기 굳히면은 진짜 박진수 선수가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여기 이제, 지금 수정하려고,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겠죠. 봅니다. 봐요. 먹은 거 다, 정말 전 먹으니까 다 짜내서 공격 들어가보는 겁니까? 한동훈 선수? 시간 끌려봤자 지금은 소용이 없잖아요. 걱정.
야, 이 와중에 또 그 아, 충격 있게 그 지역을 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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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만 중력을 재물 삼아서 16강에 당당히 진출하네요. 야, 이 선수의 새 프로토스전을 보면은 예. 정말 미국이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듭니다. 자, 박지수 선수 가볍게 16강 올라가면서 이제 연보성 선수를 잡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박지수 선수는 아, 얼굴이 아주 아 이렇게 상쾌해 있는지 그리고 연신의 얼굴에 열을 식히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한동훈 선수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박수 선수를 불고 놀랐습니다만은 박수 선수는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업적을 다시 나가십니다. 이래서 시퍼란장의 조준함을 모두 못 깨달는 거예요. 예. 그 박진수 선수 위에, 그러니까 두 번째 확장 기지로 총공세를 갔을 때, 골리앗은 싸우고, 탱크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멀티 깨고, 그 다음에 다시 합류하는 이런 판단을 보고 한동훈 선수, 예.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경기 중에서 그 플레이가 박진수 선수를 살린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탱크가 다 하더라도 세 대가 남아있었죠. 예. 남기는 또 와가지고, 그거 내가 싹 해보니까, 한동훈 선수가, 와, 그거 다리 힘이 쭉! 이래서 박지수가 대프로토스의 스페셜리스트, 타이머체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박지수 선수는, 시리즈 1위로 16강을 가신다. 박지수 선수와 무성규 선수의 대자발전이 이어집니다.